글루타치온은 미백주사, 우리가 뭐 네. 백옥주사의 주 성분으로도 네. 유명한데요. 자,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아니 근데 글루타치온이 이 활성산소 제거에 좀 관련이 있나요? 네,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이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입니다. 다섯 개의 항산화 성분들이 서로 항산화 능력을 주고받으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물질들을 조정해주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 항산화제라고도 불립니다. 마스터. 근데 저 글루타치온 몸에서 나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정확하게 어디서 나와요? 사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지지만 그중 70%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해독이죠. 몸 안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듯 글루타치온도 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약화가 되면 사실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작용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들이 몸에 쌓이면서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이고. 막 피곤하면은 간 때문에 막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거였네요. 근데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가 부족한가요? 그러게 예, 말이요. 나이가 들수록 네. 그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였어. 나이. 네. 나이 먹으면 10년마다 약 15%씩 감소하다가 80대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나이가 안 먹으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네. 결국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아, 그렇죠. 실제로 심장질환 환자나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일반인들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능력을 간단한 실험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커를 우리의 네.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진한 용액을 활성산소로 인해서 염증과 독소로 오염된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글루타치온이 네.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렇게 조금 넣는데도 될까요? 천천히 이제 우리 몸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해주면 오, 지금 옅어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어떻게? 어? 오! 와. 어머. 투명해졌네. 어머, 완전 투명해졌어. 야.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산소는 물론 이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피부에 쌓인 독소와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고 또 생성을 억제해서 우리 피부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는 간에 이상이 뭐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간은 해독의 장기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독소를 걸러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서 활성산소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는 간 기능이 조금 저하된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이 만약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간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 이제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고 이 자체로 또 간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간염이나 간경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될 때는 간암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루타치온이 간의 회복을 돕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간세포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이제 유의미하게 감소됐다고 합니다.